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오늘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LG전자도 역시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고 주력 사업에 집중하는 모습인데 과연 2분기 실적에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최근 잘 흘러가고 있는 LG전자 주가도 잘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역시 분석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LG전자 이야기도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너무 답답하니까 오히려 다른 쪽을 많이 보시다가 LG전자가 최근에 주가가 잘 가네, 뭐 사업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오늘 삼성전자 실적보다 LG전자 잠정 실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LG전자까지 이제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사실 LG전자가 이제 지난해부터 해서 올 초까지 코로나 특수를 또 같이 늘렸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집콕 시간이 또 길어지면서 가전이라든지 가구를 바꾸려는 수요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좀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조금 상반기에 주춤하는 모습과 함께 어느 정도 조금 그 애플카 생산설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왔었지만 최근에 다시금 한번 움직임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큰 매력으로서 보면 아무래도 이 실적 기대감일 것 같은데요. 이 매분기 2천억, 3천억씩 이렇게 적자를 내던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렇죠. 이러한 적자 부분이 이제 2분기부터 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게 됨으로써 실적 개선에 대해서 보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도 이 2분기에는 뭐 여름이기 때문에 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판매 호조가 있기 때문에 성수기라고들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또 특별하게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은 LG가 이번에 좀 선제적으로 조금 히트를 쳤던 부분이 이 냉장고 쪽에서 일반적인 가거름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둥그런 얼음 이러한 부분으로 있어 해가지고 네, 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소비자들의 이런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마케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프리미엄 가전들이 계속해서 나와지면서 뭐 건조기라든지 식기세척기, 스타일러 이런 등에 있어가지고 가전에서는 사실 LG가 굉장히 조금 선두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냥 기존의 가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프리미엄 가전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삼성이 또 LG를 또 따라가는 모양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확실히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뭐 가전에서도 OLED TV에 대한 판매도 굉장히 인기를 또 끌고 있는 상황이신데 올해 또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이제 두 배 정도인 이제 400만 대를 또 넘어설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렇듯 이 프리미엄 가전 수요가 굉장히 좀 증가를 하면서 LG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 사업을 좀 종료를 하게 되면서 애플과의 동맹을 굉장히 좀 견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또 LG 마그나가 또 이제 애플과 생산을 두고 이제 계속 이야기가 나와지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나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뭐 실질적인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 계열사들 뭐 LG 전자나 LG 마그나 그리고 뭐 에너지 솔루션 같은 계열사들이 함께 협업을 해서 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좀 넓혀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네. LG전자의 그런 가장 큰 아픔이었던 이 모바일 사업을 좀 정리를 하고 또 가전시장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 이제 뭐 미래를 이끌어갈 전장산업을 계속해서 지금 넓혀가는 상황 속에서 이익구조를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부터는 이 LG전자를 조금 바라보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조금 관심을 가져보신다고 하셨을 때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 있다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LG전자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함께 조현균 연구원과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일단 오늘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매출은 16조 9,740억 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요. 영업이익은 1조 1,237억 원, 1조 원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업 부분 이제 떼어냈고요. 여기에다가 뭐 전장 부품과 관련된 실적들은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1조가 넘게 나오면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라는 그런 일단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과연 오늘 실적 어느 정도 나올지도 계속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시고 여러분들도 뉴스 나오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조윤경 연구원과 삼성전자, LG전자 뭐 오늘 날이었던 만큼 한번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